오늘은 임팔라 디스플레이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판은 분해를 하셔서 보내주셔가지고 수고를 덜었습니다. 제가 BMW 다물다 많이 한 차종이 임팔라 같고요. 아우디도 좀 많이 했지만 바로 납땜 포인트를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에다가 미리 납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배선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키가 보시는 것처럼 좀 작고 옆에 보이는 부품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게 잘못하면은 이제 합선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납을 미리 먹인 다음에 보이는 배선에도 납을 한 번씩 먹이고 난 다음에 별도의 납이 없이 저렇게 콕 찍어서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4개를 모두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의 버튼은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제 후면에 전원 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한 번에 다 몰아서 작업을 하시고, 플러스만 작업을 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00에 연결을 한 다음에 조립 전에 꼭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테스터기가 없으면 차량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판을 넣어서 조립하실 때는 저렇게 방향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코일이나 콘덴서가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작업을 하도록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뚜껑을 덮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테스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